아이고, 기자들만 자꾸 고생시키네. 아, 뭐 더 이상 이거 가지고 공방 벌일 생각 전혀 없습니다. 없고 현기환 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야기를 한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반대라는 표현은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. 그런데 그걸 뭐 굳이 반대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뭐 그것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. 그러나 내가 쭉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현 수석이 우려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. 제가 생각하는 것은, 바라는 것은 공정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이 우리 모두의 합의, 이것만 지켜지면 뭐든지 저는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곧 구성될 특위에서 그런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. 다른 건 일체 뭐 더 이상 공방 벌리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어저께 의총에서 이미 다 좋은 방향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국회의원들 모두가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다가 모두가 그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론이 났는데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하는 자체가 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. 이제 안심번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더 스터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